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오름차순으로 버블 정리라는 알고리즘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버블이라는 게 거품이죠. 왜 버블이란 말이 쓰였을까? 숫자를 쭉 나열한 다음에, 보통 나열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열하죠. 그걸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서, 자, 오름차순 같으면 가장 큰 숫자가 오른쪽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 서로 이웃한 것들을 비교해가지고 큰 거를 그 위쪽으로 거품처럼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숫자가 물 위로 뽀글뽀글 떠오르듯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주어진 숫자는 이렇습니다. 142, 77, 16, 25, 91, 36인데 이거를 이렇게 세웁니다. 자, 이렇게 세우죠. 자, 세웠을 때 밑에 있는 두 개부터 두 쌍씩 비교합니다. 100하고 42를 비교하죠. 자,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게 맨 위쪽에 와야 되죠. 100하고 42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100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두 개를 바꾸죠. 그다음에 100하고 77을 비교하니까 또 올라와야 되죠. 100하고 16을 비교하니까 또 올라와야 되죠. 100하고 25 비교하니까 또 올라와야 되고 100하고 91, 100하고 36 해서 결국 100이 위에까지 올라오죠. 자, 이 경우는 사실 이제 극단적으로 가장 큰 숫자가 밑에 있는 경우, 이거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를 했는데, 자, 어느 경우든지 가장 큰 숫자는 뭐든 큰 수가 있으면 비교 단계에서 위쪽으로 거품처럼 올라옵니다. 그래서 버블 소프트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장 큰 수가 이 수면상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꼭대기 있는 얘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다시 버블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한번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2원부터 2호까지 95, 75, 85,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단계 두 개를 비교하죠. 95하고 75 비교하니까 95가 올라가겠네요. 자, 오른쪽이 수면으로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95하고 85 비교하니까 또 올라가야 되죠. 95하고 100 비교하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100하고 50 비교하니까 올라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2, 5에 100이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가장 큰 수가 2, 5에 오도록 한 거. 2단계에서는 이 나머지 4개만 가지고 하는 거죠. 2원하고 2토고 다시 시작합니다. 75하고 85 비교해서 바꿀 필요 없죠. 85하고 95 바꿀 필요 없습니다. 95하고 50 바꿔야겠네요. 여기서 한번 스와핑,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2, 4에 두 번째로 큰 값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3단계에서 나머지 또 3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2원, 2투, 75, 85 바꿀 필요 없고 85, 50 바꿔야 되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거죠. 75하고 50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팅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0개의 영어 점수에 대해서 오름차순 버블 정리를 하게 되면 전부 거쳐야 되는 단계는 전부 99단계입니다. 왜냐면 가장 큰 숫자가 위쪽에 오도록 100개 원수에 관해서는 99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단계마다 몇 번을 비교해야 될까? 자, 1번 쌍과 2번 쌍 비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1번 쌍, 2번 쌍 비교, 2번 쌍, 3번 쌍 비교, 3번 쌍, 4번 쌍 비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 I번에서는 몇 번까지 비교하게 될까요? 그 꼭대기에 있는 부분들이죠. 꼭대기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99하고 100하고 비교하죠. 99하고 100. 따라서 그걸 일반화시키면 I 단계에서는 2의 100 빼기 I 번째하고 얘보다 하나가 더 큰 2의 101 빼기 I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비교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I가 1인 경우에 100 빼기 I니까 99, 101 빼기 I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00 빼기 I 번째와 101 빼기 I 번째까지 예, 1부터 시작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기준하면 E1부터 시작해서 E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E100 빼기 I까지 내부에서 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이 내부 반복 구조는 여기 I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비교할 때 필요하면 이제 스와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단계에서는 내부 반복의 수가 전부 1부터 100-i까지, 100-i번이 반복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변수 i는
버블 정렬의 그 99단계, 바깥쪽 외부 반복을 나타내는 이제 반복률 변수고요. J는 각각의 단계 I 안에서 쌍끼리, 이웃한 쌍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EJ와 EJ 플러스 1 이렇게 반복하도록 되는 건데, 이 J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냐면 1부터 100 빼기 I, 100 마이너스 I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와핑이 이루어질 때 사용한 임시 변수는 temp가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부터 엔드 사이를 가만히 보면 흐름도를 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자, 화살표 바깥에 i는 1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단계를 나타냅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내려옵니다. i는 i 플러스 1, 어디까지? i가 99보다 크면 빠져나오고요. 99까지는 하는 거죠. i가 99일 때까지는 반복이 됩니다. 자, 각각의 반복의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j에 관해서. j는 1부터 시작해서 이 J가 어디 사용되는 거냐면, EJ하고 EJ 플러스 1하고 이웃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죠. A가 1일 때는 E1하고 E2하고, E2하고 E3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반복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100 빼기 I까지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밑으로 가보시면, J는 J 플러스 1. J가 100 빼기 I보다 크냐? 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는 건데, 만약에 100 빼기 I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웃한 두 원소끼리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세워서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게 크면 스와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EJ가 temp, EJ 플러스 1이 EJ, temp가 EJ 플러스 1 이렇게 스와핑을 해서 이제 거품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보도록 할까요? 자, I는 1부터 역시 99까지 진행이 되죠. 100일 때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i에 관해서 j는 1부터 100 빼기 j, 그러니까 99, 그 다음에 98,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100은 이제 종료되는 조건에 다다랐을 때의 j 값이죠. 그래서 결국 비교하는 걸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100의 가장 큰 값이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품처럼 올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e1하고 e2, e2하고 e3, e3하고 e4, 그다음 E99하고 E100 이렇게 비교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시 E1하고 E2, E2하고 E3 하지만 이 경우는 98과 99가 비교하고요. 마지막 98일 때는 이제 E1하고 E2, E2하고 E3만 되어 있고 마지막 99일 때는 E1하고 E2만 비교하죠. 그래서 이둘 중에 큰 값이 E2하고 그다음에 E1에는 가장 작은 값이 와서 결국은 오름차순 소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반복 기호하고 중첩 반복 기호하고 스와핑에 관한 서브루틴을 사용하면 이 버블 정렬 오름차순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반복 기호 안에 반복 기호가 있죠. 바깥쪽에 i는 1부터 99, 99단계, j는 1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그랬나요? 100-i까지 합니다. 만약 i가 1이면 1부터 99까지 하겠죠. 그래서 EJ하고 EJ 플러스 1하고 이웃한 것을 비교해서 만약에 스와핑이 되면 스와프 서브루틴을 불러서 두 개의 값을 바꾸면 됩니다.